준비 다 되셨어요? 예, 스님. 그동안 우리 이 양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. 별 말씀을요.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. 앞으로 통원치료 몇 번 받으시면 완쾌 되실 거예요. 애썼어요. 내가 이제 식사 한번 대접하리다. 그래요, 여보. 저 밖에서 말고 아예 집으로 한번 초대해요. 네,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어, 매우 차 대기해 놨습니다. 그래, 어서 나가자. 예. 여보, 저 조심, 조심. 저기, 닥터 선생님, 저 그동안 정말 저희 매형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약은 식후 30분 시간 꼭 지키시고요. 네, 선생님. 고맙습니다. 예. 퇴원하시는 건가요? 치료 잘 받고 갑니다. 부친께서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. 신세 많이 졌어요. 그리고 어제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전 더 이상 제 동생이 극장 사람들하고 관련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. 어떤 동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설마 여동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?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여동생 얘기라면 제가 볼 땐 너무 과잉 보호 같은데요. 전 오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. 그런데요? 그런데 제가 볼 땐 절 너무 경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경계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아무튼 아버님 잘 모시고 안녕히 가십시오. 네, 그럼 또 뵙죠. 아줌마, 응? 이건 뭐예요? 구경 좀 해봐, 새로 나온 거야. 아,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진숙이도 이제 화장품도 좀 바르고 좀 그래. 그러고 다니니 누가 여자를 보겠어. 저 여자로 안 보여요? 내 말은 이렇게 배달, 아무리 배달 일을 해도 여자로서 좀 가꾸라는 거지. 제가 뭐 가꿀 줄 알아야죠. 아, 배우면 되는 거지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. 자기 얼굴도 가꾸고 그래야 남자도 따르고 그러는 거야. 갖고 싶어도 살 돈이 없어요. 아유, 돈은 생길 때 주면 되지. 마음에 들면 하나 가져가서 발라봐. 아, 아니에요, 아줌마. 저 바를지도 몰라요. 아유, 못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. 그냥 이렇게 뚜껑 열고 입술에 바르면 끝인데.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발라봐, 한번. 아, 괜찮은데. 어? 오토바이만 세워두고 어디 간 거야? 지금 뭐 하냐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야? 한번 봐봐. 아이, 가만 있어봐 좀. 야, 너 입술이 왜 그래? 쥐를 통째로 잡아 먹었냐? 몰라요. 아니, 아니 오늘 쥐 잡는 날이던가. 오래 쓸 거라더니 왜 벌써 갚으려고? 저한테 돈 빌려갔던 사람이요. 생각보다 일찍 갚아서요. 그래? 근데 누구한테 빌려줬던 건데? 그때 급하다고 하길래 묻지도 않고 그냥 빌려줬는데. 향숙 씨 빌려줬던 거예요. 향숙이? 네.
가만.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갚았다고 했지? 네, 왜 그러세요? 향수기가 직접 갚았을 리는 없을 테고. 안 그러면 제가 이 돈이 어디서 생겼겠어요? 아, 그럼 향수기가 직접 갚았단 말이야?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서? 제가요, 김씨 할머니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. 사실은요, 향숙 씨가 서울 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 돈을 덜컥 주더라고요. 뭐야? 그럼 서울에서 누가 향숙이한테 이 돈을 줬다는 얘기네? 그러게요.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. 제가 생각해도요, 서울에서요, 물줄 하나 잡은 것 같아요. 물줄 아니? 돈 대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거죠. 그게 누군지는 잘 몰라도요. 물주? 물주라고 얘?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나도 자세한 내막가 모르고 애경이한테 들은 얘기야. 상식적으로 누가 향숙이한테 그 큰 돈을 단번에 줄 정도면은 모르긴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. 혹시 서울에 가서 다른 다방에 취직한 거 아닐까, 얘? 응? 뭐야? 아, 여서는 보는 눈도 있고 상님도 하도 모락하니까네. 그만 서울 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, 뭐 그런 거 아닐까, 얘? 아, 설마 그러기까지 하겠어? 암튼 뭔지 몰라도 서울 가서 향숙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해. 어머니 말대로 무슨 일이 생겼으면 웃잖아. 아, 성님, 향숙이 또 서울 갔다면서, 얘? 그만 더 늦기 전에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다녀왔습니다. 왜들 그러세요? 전성모, 저 사장님 퇴원하셨다면서? 예. 좀 어떠셔? 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. 아마 곧 사무실에도 나오실 것 같은데요. 오. 아니 왜 웃어요? 어? 아니 뭐 이제 천상무도 좋은 시절 다 갔다 싶어서. 에휴, 그러게요. 언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장실 가서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네. 에이 미싼. 커피 한잔 말아드려요? 그래. 오늘은 입맛이 쓰니까 설탕 좀 팍팍 쳐. 네. 너 바른 대로 말 못해? 너 네 언니가 돈 어떻게 갚았는지 알고 있지? 나도 자세히는 몰라.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야. 그냥 서울에 아는 사람한테 빌렸다 그랬어. 아는 사람이 누군데? 그건 나도 몰라. 바른 대로 말해. 네 언니 서울에 왜 간 거야? 그 많은 돈을 빌려줬을 때는 뭔가 저당 잡힌 게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, 엄마. 서울에 돈 빌려줄 사람 있었으면 빚쟁이한테 쫓겨서 여기 내려왔겠어?